어 근데 진짜 미인이야. 감사합니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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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Married? No. Married? No. Boyfriend? Boyfriend? That's good. 오 잠깐만. 아 이쪽이 약간 먹거리 거리네. 어 여기가 약간 그 똥추라는 곳인데 여기 보니까 어 이쪽 길에 뭐 먹을 것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그 꼬치집 이건 것 같은데. 와 대기 봐. 말도 안 돼. 와 여기 진짜 핫하나 보네. 아까 제가 추천받은 그 꼬치구이집 지금 이래요. 아 여긴 또 일본 라멘집 여기도 대기 장난 아니고. 아 이쪽이 약간 맛집 동네네. 와 이거 줄 봐. 말도 안 돼. 예 네, 여기 막 와 이거 여기 다양한 꼬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구워주는 데인 것 같은데 구워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야 맥주 한 병 딱 시켜가지고 에? 아 너무 맛있겠는데. 어우 야 이거 야 감성 미쳤네. 생맥주 120원 위스키도 팔아 소주도 팔고. 야 이거 아 오늘 이 집 먹는 거는 좀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여기 웬만한 식당들 다 대기야. 대기하는 식당이 엄청 많아요. 야 이쪽 골목 골목이 맛집이 엄청 많네. 혼자는 힘들 것 같다고요? 어 나중에 좀 이렇게 게스트 있을 때 가도 좋을 것 같아. 맞아. 야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한잔 할 때는 일행이 함께 해야 아 그게 또 맛이지. 어 여기 막 이런저런 꼬치집들 되게 많다. 아 여기 이런 데도 분위기 너무 아 이건 완전 일식이네. 야키도리. 야 이거 가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꼬치에다가 맥주 한잔 하면 아 이거지. 어 여기 아 뭐야 이거 어? 아 이 동네 좋네. 우리가 가는 그 우육면 집은 어디 있는 거야? 아직인가?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저기다 찾았다. 저기가 맛있다고? 간판만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맛집 간판 같진 않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먹을 우육면은 저쪽에 있는 건데 막 미친 듯이 맛집 느낌은 안 나는데 우육면과 닭수프를 치킨수프를 함께 하는 집인데 어 뭐 대기 자리가 있긴 있는데 야 간판만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맛집 느낌은 아니지만 여기 맛집이래. 아 일단 분위기를 보면 일단 여기 어 이렇게 소 어 우육면 종류를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고 오픈 주방이고 어 사람들 지금 거의 자리 다 찼죠? 어 냄새는 죽입니다. 냄새 죽여요. 자 일단 우육면을 주문할 건데 우육면에는 고기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힘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힘줄은 약간 쫀득쫀득한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힘줄 먹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고기도 좋아하고 힘줄도 좋아하니까 반반. 작은 그릇보다는 큰 그릇으로 시키는 게 낫겠죠? 괜히 작은 거 시켰다고 후회하지 말고 남기더라도 큰 거 그게 맞겠죠? 아 침샘 벌써부터 씨. 아 그릇이 큰 그릇과 작은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야 큰 그릇은 260원이고 작은 그릇은 240원이야 20원 차이에요. 20원이면 900원 차이라는 거지. 그 900원을 덜 주고 굳이 작은 거를 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야. You know what I'm saying? 그 다음에 여기 닭국이 맛있대. 닭국 치킨숲. 치킨숲이 맛있는데 여기 이 치킨숲도 조개 치킨숲이 있고 버섯 치킨숲이 있고 인삼 치킨숲이 있고 마늘종 치킨숲이 있고 그 다음에 고추 치킨숲이 있어. 이야 이건 어느 걸로 가야 되지? 고추? 고비라자오지탕 고추? 얼큰하게 고추로 가자고. 한 물어볼까? 오면 한 물어보자. 아, 원샷 저리 자오파이 지탕은 뭐야? 베스트로 거리 这个剥皮辣椒这是什么呀这是辣的吗辣的微辣的哦微辣的哦 아니면 이거 고추 이것도 추천하는데 이걸로 갈게요. 그러면 이게 루웨이가 있는데 이것도 좀 먹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여보 先这样吧 자 일단 우육면 한 개 시켰고 그 다음에 어 고추닭탕을 추천을 해주더라고. 어 고추닭탕 한 개 시키고 그 다음에 루웨이라고 있어요. 대만의 루웨이가 뭐냐면 약간 절인 음식을 얘기는 하는 건데 루웨이 이런 거는 여기 왔을 때 또 이런 거 한번 먹어줘야 돼. 일단
곱창 조림 같은 거 한 개 시켰어. 일단 뭐 이것저것 시켰으니까 나오는 거 한번 보자. 루는 기본적으로 간장 베이스다. 그렇지, 간장 베이스 맞아요. 족발처럼 절인 거 맞아. 아, 모호님 설명 잘해 주셨네. 아, 근데 옆자리에서는 우육면을 안 먹고 비빔면을 먹네. 비빔면? 아, 다들 비빔면을 한 그릇씩 때리는데 왜 다들 비빔면이지? 먹다가 이거 한 개 더 먹을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들면 비빔면도 한 개 가자. 비빔면 맛집이라고요? 아, 저기 우육면 먹는 테이블도 있긴 있어. 근데 비빔면을 엄청 많이 먹네. 야, 이거지. 제가 대만을 잘 아는 사람한테 추천받은 대만의 맛집입니다. 우육면 맛집이에요. 저 방금 이 냄새를 맡고 살짝의 오르가즘을 느꼈습니다. 냄새 죽인다. 아, 진짜. 그럼 저 일단 국물부터 한 입 때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치마. 저 앞치마 가져가겠다 올게요. 짜살. 아, 다 꼭 나왔네. 아이고. 진짜 이거 제대로 먹으려면 꼭 벗어야지. 우육면 국물부터 한번 때려보면서. 아, 근데 우육면 국물도 우육면 국물이지만 지금 이 닭국도 나왔거든요. 야, 이게 닭국도 나오자마자 이 향기가, 와, 향이 죽입니다. 닭 다리 한 개랑 닭 날개 한 개 들어가 있고. 와, 근데 날개가 엄청 크다. 날개 사이즈가 엄청 커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해. 진짜 진하고 진짜 맛있어요. 아, 지금 사람이 밖에 아까 비어있던 의자들 있잖아요, 거기 다 찼어. 밖에 다 대기 중이에요 지금. 면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야, 여러분들, 소고기가 소고기 미쳤습니다. 먹습니다. 왜? 두부간 깐똥, 건두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기 완자, 그 다음에 이건 소 대창인가?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양인가? 이게 양인가요, 이게? 아, 이 집은 맛집이에요. 닭국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 근데 소고기 국이 이 정도로 깊을 줄 알았으면 닭국 안 시켜도 되겠다. 와, 닭국 미쳤다. 와, 닭국 진짜 진해. 뼈 발라지는 거 봤어요? 살이 녹아내리네. 심지어 짜 사이까지 맛있어. 진짜 짜 사이까지 맛있어요. 아, 미쳤다. 그리고 이 면 자체가 되게 맛있는 면이에요. 소흰줄도 진짜 맛있어요. 와, 근데 이 고기만 진짜, 이 소고기만 따로 한 접시 시켜가지고 먹고 싶을 정도예요.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아, 이 닭국은요, 와, 막 인삼향도 좀 나는 것 같고,
생강향이 아주 진하게 나면서 와, 국물이 시원합니다 진짜. 와 이건 미쳤다. 옆자리에 야채볶음도 시켰네.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왜 항상 식사할 때마다 옆자리 메뉴가 탐나는 거죠? 이거는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서 먹어도 술 한 잔이랑 딱 먹으면 겁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왜 술안주도 좋다고요? 짱인 것 같아요. 이 집 인정. 아, 이 집 너무 인정이다. 무슨 맛일지 궁금하다고요? 솔직히 진짜 설명이 안 돼요. 대만에 많은 음식들이 한국에서 비교했을 때 막 이렇게 막 비슷한 음식조차도 잘 없어. 뭐랑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기가 애매해요. 밥스프는 삼계탕이랑 비슷하다거나 닭스프는 삼계탕의 맛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삼계탕보다 훨씬 진해. 진짜 아 정말 여러분들 중에 진짜 난 누가 여기 한 명 딱 앉아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 먹을 때는 약간 한국인 게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 한국인 게스트가 먹으면서 아 근데 한국인이 와도 이 맛을 뭐 한국의 어떤 음식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애매해. 대출냉 가자고요? 아 여기요? 자 우육면 한 개 시키고요. 매운 닭국 한 개 시켰는데 그렇게 맵지 않아. 그러니까 이 대만은 이 대만의 사람들이 매운 걸 그렇게 잘 먹지 못해요. 대만 사람들이 말하는 매운맛이랑 우리가 맵다 하는 거랑은 기준 자체가 달라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신라면을 먹으면서 와 씨발 매워 막 이러진 않잖아. 근데 대만 사람들은 신라면이 굉장히 매운 음식이에요. 이 닭국도 매운 닭국이라 그랬지만 하나도 안 매웠어. 매운맛이 거의 1도 없었다라고 얘기해도 돼. 그냥 시원한 닭국인데 삼계탕이랑 비슷하지만 이 안에 다른 야채도 좀 들어가고 훨씬 더 국물이 진하면서 구기자도 들어가 있거든. 이 한약 냄새도 살짝 나면서 뭔가 훨씬 더 진해요. 그리고 우육면은 아까 말했잖아. 그 힘줄이랑 소고기 둘 다 제가 섞은 거 달라 그랬잖아요. 소고기 그 힘줄 마블링 봤어요? 아, 입에서 녹아. 그런데 힘줄까지도 소고기뿐만 아니라 그 힘줄까지도 야 이걸 어떻게 조리하면 이렇게 허물허물 해줄 수 있지? 너무 맛있어. 입에서 정말 녹아요. 쫙 녹으면서 이 면발까지 함께 합쳐가지고 쫙쫙 씹다가 국물 한 숟가락 딱 집어넣어주면 아 끝나지. 우육면은 그렇게 먹으면 되고. 아 그리고 이 닭국에 들어가 있던 이 닭고기들 내 방금 발골하는 거 맞죠? 입에 넣으면 그냥 뼈만 툭 나와. 알아서 스르륵 살이 발라져. 녹아요 그냥. 그 다음에 이 루웨이. 아 루웨이 이거는 술안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두부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두부. 근데 전 여러분들한테 그 깐또우프. 아 깐또우프가 아니라 두부간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또우프간. 또우프간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 두부간은 쫀득쫀득해요. 진짜 두부 맛이 입안에서 쫀득쫀득해. 그 쫀득쫀득한 그 두부 맛이 진짜 일품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시킨 거 소천엽과 그 다음에 고기 완자와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루웨이 자체는 간장 베이스고요. 좀 단짠이에요. 단짠 베이스야. 이건 뭐 누가 먹어도 좋아할 거야. 단짠 베이스고 이거는 그냥 아주 완벽한 술안주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이 나왔던 이 음식 세 개는 제 입장에서 뭔가 야 이거 맛없는데 이거 별론데 라고 말할 그럴 음식이 없었어. 그리고 요 음료수까지 해가지고 요게 지금 이렇게 먹고 한 300원 나왔거든요. 300원? 300원이면 얼마야? 14,000원이야 근데 여기는 이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14,000원. 가성비까지 좋아, 맛까지 좋아. 이건 뭐 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대슐랭 8.9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9.0이 아니냐고요? 살짝 흠을 좀 잡자면 이 시원한 국물이 물론 이게 중국 요리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기름이 너무 많이 떠있어. 야 이거 국물을 먹으면 국물이 먹으면 먹을수록 시원해져야 되는데 내가 탄산 잘 안 먹잖아. 느끼해. 야 솔직히 우육면은 그렇다 치자. 야 이거 닭국에다가 아 이거 기름을 조금 걷어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 아 그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네. 내가 느끼하다 하면 진짜 느끼한 거야. 저 느끼한 거 잘 먹거든요. 김치 없이 딱히 좀 느끼해.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물론 이건 뭐 한국 사람들 입맛에 한정되어 있는 걸 수도 있어. 기름지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여기 현지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그렇게 결코 그렇게 이게 기름진 음식은 아닐 거란 말이지. 아 그래서 거기서 0.1 정도 깎아가지고 8.9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 대슐랭은
제일 높은 점수가 9.1이에요. 그리고 기준이 어떤 거냐면 그냥 9점대면 그냥 그러니까 저희 기준인 거예요. 9점대는 내가 그냥 이 음식만을 먹기 위해서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라도 내가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그걸 타고 가서 이 음식을 먹으러 갈 의향이 있다. 그게 9점대 기준이에요. 8점대는 내가 이 지역에 놀러 갔다. 이 지역에 놀러 갔는데 아, 이 8점대 이 식당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들려라. 필수. 그 관광지의 필수 맛집이라는 뜻입니다. 7점대는 진짜 배고파가지고 뒤지기 일보 직전이 아니면 굳이 거기 가서 먹을 필요는 없다. 그냥 급할 때 그냥 간단하게 가서 먹을 정도지 막 찾아가서 먹을 필요는 없다. 아, 그 정도 기준이고. 6점대는요 그냥 점수를 안 줍니다. 말을 안 해요. 추천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제 방송을 좀 더 이렇게 오래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5 이상은 무조건 가라. 8.1 내지 8.4도 시간이 바쁘다면 패스해도 돼. 하지만 8.5 이상이다. 무조건 가봐라. 대만에 왔다. 아, 우육면이 먹고 싶네? 요집 우육면은 무조건 제가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내가 먹었던 루웨이랑 이 닭탕도 너무 맛있어. 이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아까 그 얘기까지 했잖아. 저희 밑반찬 중에 한국에서는 김치 이게 가져올 수 있잖아. 여기는 짜차이가 있어요. 중국에는. 대만 쪽에는 짜차이. 근데 어떤 식당은 있고 어떤 식당은 없어. 근데 보니까 여기는 짜차이가 있네. 짜차이조차도 맛있었다. 짜차이 마시기 쉽지 않다. 짜차이까지 맛있다는 거는 여기 주방장이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야. 그냥 아무데거나 싼 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덜어주는 게 아니야.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여기 주방도 보니까 오픈 주방이고 지금 주방에 4명이 나란히 서가지고 일하고 있거든요. 서빙 2명이고 주방에 4명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자그마한 점포에 저 정도 직원이 저렇게 많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이 시스템이 딱 잡혀있다는 뜻이야. 주방 위생적이냐고요? 아, 여기 지금 여기 점포 자체뿐만 아니라 주방도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합니다. 정리 좋은 분이 아주 잘 돼 있고 바닥 깨끗하고 막 저기 주방 유리 이런데 뭐 간 같은 거 이런 거 얼룩져 있지도 않아. 깨끗하게 잘 닦여져 있어.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선풍기에 때도 안 껴 있어. 보통 선풍기 오랫동안 청소 안 하면 먼지 껴 있잖아. 아, 위생에 신경 쓴다 이거야. 아, 나 이런 거 졸라 디테일하게 봐. 내가 그냥 막 그냥 아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아, 겁나 디테일하게 봐. 아, 그리고 여기 서빙하는 친구들의 애티튜드 합격적입니다. 아, 非常好吃. 630.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내가 가격을 아까 잘못 봤네. 잠깐만. 아, 300이 아니구나. 아, 600이구나. 아, 630이네. 잠깐만. 630이면 3만 원 돈인데. 싸진 않은데?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어, 잠깐만. 8.8로 하겠습니다. 어, 대만의 점포 치고 가격이 어허라. 잠깐만, 가격이 세네. 잠깐만. 3만원 돈이야. 아, 그러면 한 0.12 정도 깎아야 되나? 자, let's go grab a coffee.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명당 자리로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여기 지금 뚱추니까 아직 클럽 거리 가기에는 시간이 지금 너무 일러요. 아직 8시니까 요쪽 뚱추 카페 거리에서 여기서 조금 놀다가 이따가 쓱 넘어갑시다. 오케이? 어, 잠깐만, 여기 좀 느낌 있는 카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카페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기 커피 맛있습니까? 여기 커피 맛있습니까? Is it delicious? What's up?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 두 분 패션이 Your fashion looks fancy. Ah, so cool. So cool. So, what are you guys doing? Model? What do you do for a living? Yeah. Model. Film director. Film director? Film director라는데? Oh, dare say you guys are so lovely. Oh, 발음이 좋다. 한국말 잘하네.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a YouTuber. I'm a YouTuber. Are you guys do live streaming also? Sometimes. Oh, you do sometimes. Oh. You have YouTube channel or something? Using Instagram. Oh, you have Instagram. Wow.
You wanna 마팔? 마팔? Do you know 마팔? I follow you, you follow me. 마팔. 마팔, 마팔. 아, 마팔 좋지. 일단 마팔부터. 야, 이건 뭐 사진 한번 보자. 아, 이거 또 검정 가야지. 대, 오, 어, 잠깐만. 뭐야? 어떻게 읽었어? 진짜?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이거 읽을 수 있다고? 대박인데? 대박. 어떻게 읽었지? Is that you? That day is the J Park. J Park Camp Taiwan? Yeah. It's our. 아, 아, 박재범 여기 왔었대. 저희가 박재범. 나야 몸매 몸몸몸. 어, they are say you beautiful. 어, 근데 진짜 미인이야. 예뻐, 예뻐, 예뻐. 예뻐. Married? No. Married? No. Boyfriend? Boyfriend? That's good. So where is your film? I do mostly music video. 아, 뮤직 비디오. 아, 뮤직 비디오 많이 찍는데요. 이 친구 감독이래. 뮤직 비디오를 많이 찍고 있답니다. 아, 전 지금 문화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친구들한테 이제 중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야, 어? 야, 동일 인물이래. 아, 귀엽네. It's cute. It's cute. 아, this video I will upload to my YouTube channel. You can see this video on my YouTube channel. Yeah. You wanna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Oh, of course. 아, 근데 친구들이 성격이 좋다. 친절하고 뭐 다 받아주고. 어, 마지막 한 개 남았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중국어를 좀 배워보자. I wanna learn Chinese. Yeah. 아, you understand? I really wanna learn Chinese, you know. I want to communication with you with Chinese. Okay. I want to speak Chinese just like you. Okay. You mean now? Yeah. Can you teach me? I'll stay here for a long time. Every day, can you teach me Chinese? Every day. Can you do that? Oh, she can do that? Why you say yes? She's single. Ah, I'm single too. 아, actually, I have a special ability. Sometimes I can steal your knowledge from your brain. Oh, wow. You understand? Yes. Yeah. But before that, we have to stick our head together for 5 seconds. 5 seconds? 5 seconds for our head, stick our head 5 seconds together. Like this? Yeah, right. You ready? Yeah, help me. 5, 4, 3, 2, 1. Oh, 야, 느껴져. Now you can speak Chinese to me. 진짜? 정말? That's Korean. You can speak Chinese to me now. We can communication and use Chinese now. Yeah. Speak Chinese to me. 我今天挺好的。 你今天怎么样？你今天过得怎么样？我要疯了！别疯，别疯！你干嘛要疯啊？哦呀，<笑> 미칠라 그러는데? 왜 미친다 그래? 我刚拷贝过来的你的中文能力，所有可以说中文了，现在。中文超好的。只是一会儿，这过一个小时就消失了。骗人！跑进来。我一会儿就不会说中文了。 好吃了，大家不都知道这件事吧？Everybody knows. 以后看我的YouTube知道了。你过几天看我的 YouTube 知道了啊！不要不要！哎，其实我跟你们开了一个玩笑，我以前在北京留过学。我以前在北京留学了十多年。还是你其实你在韩国留学，你是中国人。哈哈，是，呀，拿不过。 너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유학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야, 여기 있는 카모도 구경하고 막. 여권 보여달래.
아, 나 여권 보여달래, 여권. 아, 나 진짜, 씨. 야, 나 뭐 여권 보여달래. 하시려서? 어, this is new version. New Korea passport. 你以前的发型很可爱。三种。oh, can you read my name? Yeah. 你叫什么名字？黄鑫。黄鑫？ 이쪽 이름은 황신이래요. 황신. 황,我姓黄。 어? 어? 姐妹? 네,她是我表姐。啊，真的呀？ 她是。啊，就有那个血缘关系的。 靠了一下就变。Magic 아 장난친 거야. 아 방금 머리 기댔더니 피가 섞였대. 뭐야? 아 그냥 친구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드립 친 것 같아. 황什么? 황스轩. 이름이 황스轩이래. 어 이 친구 센스 있네. 어 드립력 괜찮네. 둘 다 예쁘다고요? 어우 진짜 둘 다 너무 미인이에요. 둘 다 너무 예뻐. They say you guys so beautiful. 너무 예쁘다. 어. 야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아 이 친구들 어떻게? 이 친구들이랑 어? 어? 뭐야? He's not going for like this. Not like. I'm waiting for you. I'm waiting for you. 아,你们今天出来干什么? 아, 나이프? 응. 왜 옴니. 옴니? 아. 여러분들, 거기 옴니 클럽에 간대요. 파자마 파티? 아, 근데 오늘 이 친구들 클럽 간대. 클럽에 거기 파자마 파티가 있다는데? 옴니 클럽이라는 곳에? So, 미에씨, 역시 예디엔. 일반 취 예디엔的话, 怎么玩? 저기, 什么样的 文化? 클럽에 가면 어떻게 노는지, 대만의 문화는 어떤 건지. 在那边的话，我们要确定一块有一个地方叫阿米，那是耐克，那一个是Core，他们比较放炮的一个音乐。哦，就啊，在这玩一会儿，然后这个音乐有点听腻了，去那边再玩一会儿。哦，到处都一直喝酒，因为Core的状态。啊，Core。 아, KOR Core. 超好玩。KOR. 有很多外国人。That's a bar, isn't it? Yes. Yeah, yeah, yeah. 让我们玩起来就像夜店。啊, Core is near here, right? Next to Omni. Next to Omni? In 101. No, APP for fun? We can take it here. Oh, just here. Yeah. 아, 여 옆에 있다는데, 바로? 같이 갈까? 같이 가자. 같이, 같이 한 잔? 같이 한 잔? 오케이. 같이 한 잔, 오케이? 오케이. 같이 한 잔? 어, 가자고, 지금? 가자고? Go now? Yes. 오, 야. 가봅시다. 뭔지 모르겠는데 가봅시다. Oh, what is this? Milk. New one? Oh, why don't you drink? Because I have. I didn't know what about you? She bought it for me. Yeah, we already. You already? Why you bought three? You already know I'm come here, right? Yeah. Oh my god. Yeah. Let's go. Okay, let's go. Yeah. 내가 올 줄 알았대. 내가 올 줄 알고 커피 미리 사놨대. 자, 여러분들, 아, 되는 날이다. 어? Okay. 어, 여기가 굉장히 핫한 곳이래요. 핫플이래요. What is your job? My job, KOL. 어? 아, 프리랜서. KOL? KOL 전명. Influencer. 아, 인플루언서. 아, I see, I see. Me too. I'm influencer. I'm just on Instagram. 아, just on Instagram. Yeah. I'm on YouTube, Africa TV, and Instagram. Oh. Like that.